요즘 차량을 끌고 다니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차들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매번 스마트폰의 그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큰 화면 자체를 안드로이드 오토로만 활용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큰 화면이 태블릿처럼 동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면서 최고의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M기어스 M스틱 3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인데요. 태블릿 모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도 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여기 보이는 이 화면입니다.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그냥 태블릿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말이죠.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엄청 부드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출력 시 4K 당연히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화질, 그 다음에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이나 흔히 말하는 AI 박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을 이제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면 분할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고 화면 분할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비게이션이랑 같이 띄워볼게요. 그러면 보통 5:5 간신히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7:3이나 그런 것들은 아예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3:7 지원하고, 5:5 지원하고, 그 다음에 7:3, 이렇게 모든 비율을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아, 정말 이건 태블릿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M스틱 3 제품을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 약간 유사하다라고 해야 되나? 정말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만 딱 변경해주는 그런 조그만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스틱 3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제품 솔직히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바로 당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M기어스의 M스틱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태블릿 모드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품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박스가 깔끔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본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동봉되어 있고, 다양한 차량에서 이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고성능 모드로 이제 동작을 할 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USB 케이블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자체가 고성능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다가 살짝 부착해 놓으면 좋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자석 거치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M스틱 3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고려했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품 연결하는 건 이제 매우 쉬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USB 타입에 따라서 제품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까지 이제 연결을 마치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화면에 뜨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에 추가로 연결을 하게 되면 부가적인 기능까지 활용 가능하다 보니까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태블릿 모드 화면에서 WAA 스위치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일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M스틱 하나로 태블릿 모드랑 그 다음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필요 없이. 그런데 막상 이렇게 연결하면 뭐 태블릿 모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모드보다는 태블릿 모드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스틱 전용 앱이 있어요. M기어스 고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연결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앱을 연결하게 되면 이 M스틱 3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서 쉽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설정도 가능해집니다. 정말 다양한 모드가 있죠. 앱 볼륨의 경우도 이렇게 개별로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나 모션 같은 거 설정 가능하고, M스틱 배경화면, 제가 배경화면 바꿔볼게요. 네, 배경화면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GPS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마이크, 블루투스 오디오, 앨범 아트 표시, 이렇게 다양한 걸 지원해주다 보니까 앱을 연결해서 무조건 사용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장점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으로 이 M6 3 이 화면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폰으로 보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연결해서 원격 리모컨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화면도 엄청 빨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진짜 리모컨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에 이제 앉거나 그런 동승자가 이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무선 리모컨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화면은 막 이렇게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솔직히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서 손이 안 닿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게 이 폰으로 보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동작을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동작을 하면 팀앱. 보통 팀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팀앱을 띄웠을 때 다양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
강남역으로 길 안내해줘. 첫 번째. 아리야, 길 안내 종료해줘.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소리도 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종료하면 종료되고, 안심모드 하면 안심모드까지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고 이 팀앱을 화면 분할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랑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게 되면 나는 이제 지도를 보고,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정말 괜찮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이제 동작을 하나 해볼게요. 유튜브를 이제 재생했을 때 여기 화질이 보통 이런 제품들 보면 막 720이나 아니면 1080 강진이 지원을 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4K, 유튜브에서는 아마 최대 2K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데 2160p가 이제 재생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고화질로 이 유튜브를 이제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괜찮았고, 거기에다가 일반 애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지도를 켜도 되게 부드럽게 잘 동작합니다. 뭐 웹서핑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있고, 일단 성능 자체가 되게 빠르고 화면이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주차 해놓고 편안하게 이제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게 되게 괜찮았습니다. 이 M스틱 3 같은 경우는 핫스팟을 통해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핫스팟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데이터를 무제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핫스팟의 최대 용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M기어스 쉬운 핫스팟이라는 그런 기능이 별도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M기어스 고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쉬운 핫스팟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제공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분명히 나는 핫스팟으로 여기를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실제로 이 내부적인 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부적인 이 기능에 의해서는 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소리는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핫스팟, 그걸 사용하지 않고 통신사에서 이 휴대폰으로 제공해주는 그 무제한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만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M기어스, 이 M스틱 3도 역시 데이터 무제한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안에서 뭐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뭐 인터넷 서핑을 하든지 전혀 문제없이 컴퓨터처럼 활용 가능해요. 설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이 M기어스 고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대로 넷쉐어 앱 설치를 한 뒤에, 그러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이제 자동 이동되거든요. 거기서 설치를 하면 이 M기어스 고 앱에서 자동으로 쉬운 핫스팟 세팅이 이제 지원되는 거죠. 제가 자료 화면 이제 따로 캡처해 드릴 건데, 제가 실제로 이 핫스팟을 이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핫스팟 테더링이 전혀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런 제품들 되게 많이 사용해 봤고, 이 제품을 처음에 이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의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르겠어, 이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고성능을 지원해주는 제품이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빠릿빠릿하고 성능 자체도 되게 우수했어요. 어떤 차량이라도 이 큰 디스플레이로 일반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이제 활용 가능하고, 이 모든 게 무선이라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기능, M기어스의 쉬운 핫스팟 사용, 이걸 통해서 그 스마트폰의 무제한 요금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타사 제품과 이제 비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화면이 되게 복잡해서 나는 태블릿 모드를 자주 활용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WAA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일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로 활용 가능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필요 없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일석이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일단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그런 차량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 유선이 생각보다 되게 이제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막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화면 활용하는 것도 이제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저 믿고, 이 영상 믿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안드로이드 오토를 그냥 무선으로만 변경해주는 그런 제품 쓰셨던 분들, 얼른 정리하고 이 M스틱 3로 이제 갈아타게 되면 그냥 차량용 태블릿 한 대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M기어스 M스틱 3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